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유학 정쌤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대학교 교직원 출신으로 현재 한국유학협회 정식 등록된 말레이시아 전문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 준비생을 위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학교 교직원 출신이 알려드리는 꿀팁! 유학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고 나서 유학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학 유학은 저렴하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말레이시아 학비에 대한 기준이 부모님마다 아주 다르답니다. 어떤 분은 1년 학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하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하시더라고요. 위에 분이 말씀하신 대학은 보통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말레이시아 본토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주로 말레이계 학생들이 다닙니다. 언어 또한 80% 이상 말레이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제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쉽지 않죠. 그렇다면 말레이계 이외에 중국계나 인도계, 그리고 국제 학생들은 어떤 대학을 주로 다닐까요? 바로 사립대학교를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헬프대학교, 테일러스 대학교, 뭐 인티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을 말레이시아 사립대학교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해외 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로는 중국 샤먼 대학교가 있고요. 호주 모나시 대학교, 호주 울릉공 대학교, 그리고 영국 노팅엄 대학교가 대표적인 해외 캠퍼스입니다. 이 대학들의 학비는 1년 학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300만 원까지 다양한데요. 이 부분은 비즈니스 학과 기준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비자 비용이나 리소스 비용을 제외한 퓨어한 학비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비싼 대학이 무조건 좋은 대학일까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레이시아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보태보자면 학비에 따라서 학교의 어떤 퀄리티를 결정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비가 비쌀수록 어떤 캠퍼스나 시설적인 부분에서 더 화려하고 잘 되어 있을 순 있겠죠. 학비를 가지고 그 학교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비교를 하시고 나의 어떤 예산 범위에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정도를 딱 결정을 해서 거기서 학교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학비에 따라서 진학하는 게 어려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상 말레이시아 사립대학은 공식적인 랭킹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입교 조건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 꼭 정쌤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레이시아 대학을 정해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일단 팩트를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학교를 선택하기 앞서서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실물 성적표를 제출해서 먼저 정쌤에게 가입교 심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사립대학교는 들어갈 때 입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적 기준이 미달 시 입학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 IELTS 성적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표를 제출해서 먼저 입교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오래 다 하고 학교도 다 정했는데 막상 입교 심사를 했을 때 입학이 어려웠던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먼저 입교 심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입교 심사, 가 입교 심사를 받았다면 이제 디테일한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정쌤이 체크하는 성적 심사는 최종 심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점 확인해 주세요. 제가 말레이시아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추적해온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 성적을 보면은 아, 입교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입학 가능한 대학을 예상해 보고요.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종 학교가 몇 가지가 정해지면은 성적표를 보내서 최종 입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모든 내용들을 이메일 문서화해서 회신을 받게 되고요. 최종 입교 심사 결과를 가지고 학교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요.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IELTS라고 하는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정에 따라서는 이 IELTS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영어 강사를 하고 있고 학생들을 이제 관리를 해오면서 느끼지만 최소 IELTS 5.5 정도는 가지고 유학을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5.5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 학생이 영어를 100% 잘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의 영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 대학을 가야 수업을 따라가고 생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보통 정쌤과 공부하는 학생들은 IELTS 목표 점수를 취득한 이후에도 본격적인 스피킹이나 라이팅 그리고 리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팅 점수만 봤을 때는 IELTS 6.5 이상의 라이팅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기준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말레이시아 입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진학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마다 인테이크가 다르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학기는 보통 3월 학기이고요. 그 다음은 5월 학기, 그 다음에 8월, 10월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학교 정보가 궁금하다면 정쌤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담, 비자 수속, 그리고 출국 서비스까지 모두 정쌤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